화성시가 지역의 농특산물을 직거래하는 새로운 개념의 소셜 홈쇼핑 방송을 13일 첫 방송했습니다. 소셜 홈쇼핑은 도농 복합도시 화성시의 특징에 맞춰 서부의 농촌 지역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을 동부의 도심권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실시간 진행됐으며, 소비자가 지역의 신선한 먹거리를 중간 유통 단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생방송을 통해 농민이 직접 자신이 생산한 제품을 소개하고 홍보하며 실시간 댓글과 전화 주문으로 판매가 이뤄졌으며 약30% 정도 파격 할인된 가격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소셜 홈쇼핑에서 판매된 품목 1호는 화성포도 영농조합법인의 송산포도 3고 포도즙이며 품목 2호는 농업회사법인 샌드리버의 와인투어 상품으로 선정해 맛 좋고 당도 높은 포도로 유명한 송산포도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소셜 홈쇼핑은 향후 지역의 우수 상품과 관내 기업체의 상품을 소개하는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화성 시민을 위한 방송인 화성온TV의 소셜 방송은 화성시 인터넷 방송국을 통해 온라인과 모바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